우도 갈 거예요. 입장료는 2만 원. 아, 머리. 시원. 왜? 아니. 이상하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갑시다. 바람 소리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안 들리겠다. 안에 들어가 있자. 이렇게 제주도 온 거 어때요? 어? 나쁘지 않아. 아, 그렇게 말하면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 나쁘지 않아. 아, 너무 공격적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아니, 어차피 못 찾게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려. 인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안 들려. 그리고 나나 윤채는 딱 보면은 딱 봐도 개인이야. 그건 아니다. 어? 그건 아니다. 난 좀 아니지, 나는. 난 솔직히 어디 가가지고. 봤어, 있어. 이 머리 스타일. 봐봐. 저랑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머리만 만져요. 아니, 바람 때문에. 항상 머리만 만져요. 아니, 얼룸 플레이 진짜. 뭔 얼룸 플레이야. 일어나서도 있잖아요? 머리만 한 시간에 만져요.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10분 동안 머리만 만져요. 숙소 들어와서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머리만 만져요.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머리 만지고 있어요? 아니, 또 만지고 있어요? 아니, 많이 부는 거 같아. 실내인데 몸 바람이 뒤집어져서 그래. 실내인데 몸 바람이 많이 불어. 따뜻해 죽겠구만. 아, 됐었어. 방송 아니라 녹화거든. 아, 네, 우도 도착. 일단 저 밀폐되어 있는 저 3륜 오토바이 빌릴래? 아니면 2륜 빌릴래? 뚫려있는 거 막혀있는 걸로? 윤채가 운전한다고? 저번에도 있잖아요? 운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계기판만 보면은 계속 차선 이탈하는 거야.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고요. 네. 중립. 이게 전진. 오토바이 탈 줄 아세요? 네. 네. 아니, 못해요. 못해요? 이거 오토바이처럼 당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왼쪽으로 갑니다. 자, 시작할까요? 천천히. 뭘 땡겨? 아저씨 땡겼어. 땡겼는데? 땡겼어. 사이드 땡겨. 아, 사이드. 이 사이드 땡겨. 이게 사용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것만 하세요. 왜 네? 아직 저한테 손질 내는 거예요? 갑니다. 와, 갑자기. 아, 천천히 쳐. 오. 쉽다, 쉽다, 쉽다. 오. 뭐야, 뭐야? 야, 북주야, 북주! 천천히 가! 잠깐만, 근데 우리 어디 갈지도 아직 안 정했잖아. 아니, 그거 쳐봐. 해봐.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정차. 야, 여기다 정차하면 안 되지. 여기 오른쪽,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굿. 오케이, 정차. 그거 검색해봐, 인치야. 알았어. 내가 할게. 갑시다. 우도 타코밤이라는 곳 가요. 여기가, 제주도 사는 사람이 내돈내산으로 진짜 추천하는 곳이더라고. 저 여거 먹으러 왔어요. 그 사람 말로는 우도를 와서 타코밥을 먹는 게 아니라 타코밥을 먹기 위해 우도를 온다고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어떻게 말해? 직진? 200m 앞에서 우회전 하래요. 오늘 처음 치고 잘하네. 40m 앞에서 우회전이에요. 와! 네? 아무것도 안 돼요? 빼고!
아, 그럼 우리 주방장,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런 네. 특별 메뉴 어떨까요? 없어요. 아, 없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이거. 흑돼지 타코. 아, 뭐든 좋아요. 네, 이거. 네, 뭐든 좋아요. 그동안 나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네, 여기. 야당으로 내려가셔서 왼쪽 벽 중간에. 아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왔는데 다 매진됐다고 해가지고 앞사람이 마지막이었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벤치에서 먹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보여요? 너무 예쁘지? 색깔부터 다르죠? 하이. 안녕. 알았어. 교감 실패. 들어가시면 저희 쌀쌀 조금씩 올려서 드시면 되시고 소스 공부장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윤채. 이걸 먹을 진짜 우도까지 왔다. 그냥 내 빵 안에 고기랑 야채밖에 없어. 나 이거 매운 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나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고기랑 야채가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태원에 이런 거 있으면 나 맨날 먹었을 것 같아. 갈 때마다. 아, 배부르다. 저희 잘 먹었습니다. 얼마에, 아, 네. 얼마예요? 이제 다 먹고 4시 반 비행, 4시 반 버스가 막 마지막 버스래요. 아, 버스래. 배, 마지막 배래요. 그래서 얼른 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가기 전에 그 땅콩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으면 잠깐 들리자잉? 윤채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진짜 땅콩 맛있겠네. 요거는 그냥 쏙쏙? 이번 우리 여행의 목적은 처먹이죠. 자, 이제 배 시간 10분 남아가지고 갑시다. 얼른 배 타러. 미샤 사랑해. 나 바다 봐봐. 우도 안녕. 손 들어주고. 우도 안녕. 피부 색깔 차이 봐. 시야 뜨뜻.